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광수 기자님이 두 가지 이슈를 좀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네. 이야기를 나눠볼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남양 유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남양 유업 오늘 주주총회가 조금 전에 끝났다는 속보들이 좀 나왔는데 모두 안건이 부결되고 10월 주총으로 모든 것을 넘겼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할 것이고 최근에 남양 유업의 주가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남양 유업입니다. 최근에 아까도 뭐 언급을 드렸지만 네.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계속 흘러내리는 양상이 좀 나타납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NC도 그렇고 남양 유업도 뭐 일맥상통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주주총회가 오늘 좀 있었는데 이것이 남양유업의 주가가 최근에 왜 이렇게 안 좋은지부터 일단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남양유업은 사실 그 갑질 사태의 상징과 같은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대리점주 갑질로 시작해서 뭐 외조카 뭐 마약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불가리스가 이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 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정말 국민적인 반발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흘러내리고 불매운동에 직면을 했는데요. 이제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 이제 매각을 하기로 하면서 사실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문제로 여겨졌던 그런 경영진이 나가준다고 하면은 네. 불매운동을 하지 않을 의향이 있다. 좀 이런 그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다시금 이제 그 홍원식 회장이 매각을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안 하겠다. 좀 이렇게 밝히면서 주가가 다시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트러블이 여러 가지로 겹겹이 쌓여 있는 남양유업인데 오늘 또 주목이 됐던 것이 남양유업이 주주총회를 하면서 뭔가 다시 한번 이 매각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경영 개선을 하기 위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네네.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정말 10분 만에 주총을 끝내버렸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한앤코 쪽에 이제 경영진을 선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부결이 되고 10월로 넘겼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원래 이제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인수하기로 하고 네. 7월에 이제 그 임시 주총을 열어서 네, 이제 그 재반 절차를 하려고 했는데 뭐 이미 매각은 물 건너간 상황이고 그래서 임시 주총은 하기로 했으니까 이걸 네. 다시 뭐 안 하기로 하긴 어렵거든요. 하기로 한 만큼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제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 원했던 것들은 이제 외부 경영진을 이제 안에 사외이사로 이제 선임하는 그러니까요. 것이었는데 아마 이제 한앤코 쪽 이제 뭐 사외이사는 선임이 이제 안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10월에 이제 남양유업 쪽에서 이제 10월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임시 주총을 하겠다 좀 이렇게 밝힌 만큼 10월에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할 만한 그런 경영 정상화안이 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오늘 그 주총은 그냥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한 거다 정도로밖에 파악이 안 되고 주가도 보니까 지금 큰 반응은 없어요. 그래서 예, 시장에서도 별 기대 안 했다 좀 이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뭐 급속도로 급하게 일단 오늘은 형식적으로 주총을 넘겼고 10월에 그러면 다음 달에 어떤 네. 이야기가 나올지가 중요할 텐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그래도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 남양유업에 물려 계신다거나 뭐 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떤 뉴스가 좀 나와야 그래도 좀 반등이 가능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사장을 선임했다가 다시 철회했다 뭐 이런 이슈도 있는데 네. 결국 투자자들이나 이런 주주들이 원하는 것들은 이제 지금 경영진이 물러나는 것이겠죠. 창업주가 이제 물러나서 매각을 하든 안 하든 일단 경영에 손 떼고 지분만 가지고 있어라. 경영을 잘 못하니까 좀 그런 경영진이 물러나는 모습을 기대를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결단을 내려줄지가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남양유업이 이렇게 이사회가 이제 그 경영진을 이렇게 물러나게 한다고 하면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현 투자자 입장에서도 약간 주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